안녕하세요. 강서협치 운영위원이자 마을교육공동체 생년필의 손여수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의제는 강서구 아이들의 안전지대, 즉 일명 강아지입니다.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의 어린이들을 지칭할 때 아이고 귀여운 똥강아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귀여운 똥강아지가 생각나지 않나요? 저는 살짝 그렇습니다. 이 의제는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으로 접수된 제안사업 중에 강서구로 이관되어 온 의제를 강서협치운영단에서 수기를 거쳐서 선정된 의제입니다. 이 의제를 3차에 걸친 워킹그룹 회의에서 다듬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요. 그건 어린이 안전이라는 화두는 의제 선정에는 참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막상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로 가닥을 잡고 나니까 민의 역할이 썩 두드러지질 않아서 이제 고민이 깊었었습니다. 그렇지만 어린이 안전지대 학교 앞이 안전해요 라는 주제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는 꼭 필요하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, 즉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와 또 그리고 우리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와 민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집중하여 고민하였습니다. 그렇게 3차에 걸친 워킹그룹 회의에서 나온 결과로는 관내 초등학교 한두 개 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라는 거였고 민관이 함께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, 학생 및 학부모 교통안전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. 그 대상 학교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 학교의 1학년부터 3학년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. 둘째로는 교통안전 어린이 동아리를 모집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 동아리의 역할로는 어린이 동아리 단과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하는 인식 개선 활동으로 어린이가 직접 촬영하여 제작하는 교통안전 관련 영상이나 또 교통안전 팜플렛 제작, 그 제작한 걸 배포하는 일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들이었습니다. 셋째로는 녹색 어머니 강서연합회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. 캠페인을 통해 스마트 횡단보도의 필요성도 널리 알리고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. 여러분 모두 다 느끼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길거리는 넘쳐나는 차량들로 인해 그 누구도 또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을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어린이의 안전일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은 우리 어른의 의무이며 또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봅니다. 모두들 안전한 통학로에서 우리 강서의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번 의제 강서구 아이들의 안전지대, 즉 강아지 기억하기도 좋으시죠? 네, 강아지에 한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